아파트 벽에 옹벽이 붙었지 않습니까? 모델로서랑 너무 다른 거니까 지금 저 집을 뭐 팔아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사기 분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허가를 맺은 허가 과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임의로 시공사한테 혜택을 준 겁니다. 이건 오늘은 검단 신도시의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 단지를 찾았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10개 동에 887세대 규모로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쪽으로 야산인 금정산을 접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라인 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아파트 대지 경계선에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평균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옹벽과 아파트 사이 이격거리로 생기는 여유 공간에는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수분영자들은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통해 이 같은 설계를 확인했고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옹벽과 아파트가 이격거리 없이 딱 붙여 지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분영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6동과 109동 대지 경계선에 들어서기로 했던 옹벽이 단지와 맞붙은 합벽 형태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사업지는 가파른 야산이 인접해 있어서 토사 유출 등을 막아주는 안전상 옹벽이 필수인 구조인데 야산의 비탈면과 건물이 합벽 형태로 지어진 겁니다. 이격거리도 사라지는 바람에 장마철 등의 토사가 아파트 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격거리가 사라지면서 산책로와 쉼터 조성 역시도 무산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민 동의 없이 설계가 변경됐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이 올라와 있고 300여 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벽면을 옹벽을 대체해서 쓴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폭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저 위에서 뭐 돌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옹벽이 그걸 원래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네,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격거리를 띄워서 그 이격거리에서 또다시 완충을 해주고 주민들 아파트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옹벽이 저기 건물이라고 지금 아파트에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백구동이나 저 안쪽에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뭐 모델업소랑 너무 다른 거니까 지금 저 집을 뭐 팔아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배경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라인 건설은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통해 구조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서구청은 2019년 12월 접수된 옹벽 구조 변경 사항을 지난해 4월에 승인 처리한 겁니다. 해당 건설사는 구조 변경 승인을 받고 입주 예정자들의 대표격인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주택법상 해당 사항을 개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임원에게만 고지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입주민들은 관할청인 인천서구청을 상대로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사기 분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허가를 맺은 허가 관청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임의로 시공사한테 혜택을 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반면 서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 80% 사전 동의 여부가 필요한 사항은 분양가가 증가하거나 세대당 공용 면적 또는 대지 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해당하며 옹벽 부대시설 변경은 주택법상 입주민 동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격거리 역시 아파트 건축물상 옹벽 부분이 측벽 즉 창문이 없는 벽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 옹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기술사에 이제 검토한 내용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면에 대해서도 이제 비탈면 안전성 검토를 관계기술자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 내용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벽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금 아파트랑 만나 있는 부분 우선 측벽 부분이 접해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채광이 있는 창문이 있는 그쪽 부분은 이제 옹벽하고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입주민들은 최초 옹벽 공사비는 15억 원가량이었으나 합벽 형태로 변경된 뒤 공사비는 8억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상 복구가 어렵다면 공사비 절감액을 수분양자에게 환불하고 사용면적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보상,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재산상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 차익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입주 예정자와 라인건설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단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이후 18년 만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축 중인 아파트 3개 단지에서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불거져서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옹벽 아파트로 인해 수분양자와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신도시 정책이 후진적인 행정력과 부실한 입주 지원 대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